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집안 사정이 넉넉치가 않아서 1년 주기로 이사를 다녔었는데요. 총 4번의 이사 중 3번째로 갔던 집에서의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2차선의 좁은 도로가에 있는 집으로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그런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곳보다 평수가 많이 작았는데 집 옆에 창고로 쓸 수가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한 지 한 달 후 언제부턴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했던 그 일을 제가 직접 겪게 된 것입니다. 거의 매일을 가위에 눌리면서 이제는 그 상태 그대로 잠이 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학교랄지 다른 곳에서 잠깐 눈을 붙일 때 스스로 가위 눌림을 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웬 까만 형체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자세히 봤더니 그 형체는 이내 사라져버렸고 그곳에는 아버지가 등을 돌린 채 서 계셨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는데 평소와는 뭔가 많이 달랐습니다. 가위에 눌렸다가 몸이 풀리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있자니 짜증이 와서 눈을 확 떴는데 어두컴컴한 방 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을 한번 쓱 둘러본 후 눈을 감는 그 순간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무언가가 제 가슴팍을 심하게 누르는 겁니다. 숨이 막히면서 모든 감각과 의식이 흐려졌고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서 주무시던 아버지께서 제 몸을 툭 하고 건드리셨고 그 순간 가위가 풀렸습니다. 그 후로 가위 눌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갔고 전 가족들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긴 고민 끝에 우리 가족은 동네 근처에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사 당일이 되었고 집안의 짐을 모두 정리한 후에 혹시 남은 짐이 있는지 확인하려 창고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가족 모두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고 안쪽의 벽지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습니다. 여담으로 대략 2년 전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어서 마침 그때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무당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터가 중요하단 말이 무슨 뜻인지 전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의경으로 군생활을 했을 때 바로 밑 후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2008년 5월에 의경으로 입대한 저는 당시 한미 FTA와 관련된 시위 현장에서 밤낮없이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시위 기간 동안 저 혼자 막내 생활을 하며 고생을 했는데 시위가 끝나갈 무렵에 바로 밑 후임 A가 들어왔습니다. 잦은 일선 시위 진압과 철야 근무에 투입되었던 저희 중대는 2박 3일의 특별 휴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병사를 제외한 100여 명의 대원들이 동시에 휴가를 갔고 그 기간에 새로 들어온 막내들과 행정병, 취사병들은 잔류하게 되었죠. 제가 첨부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중대는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대 점호는 항상 밤 9시에 했는데 문제의 그날 밑투임 A가 점호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러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2층 계단에 서서 1층 쪽을 내려다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선 1층 식당 입구와 공중전화 부스가 다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A가 하는 말이 기동복 차림의 군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1층 공중전화 박스 앞에 앉아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동복이란 시위 진압을 갈 때 입는 검정색 또는 남색의 옷으로
화염병에 맞아도 타지 않는 그런 재질의 옷입니다. A는 행정반 고참인 B에게 자신이 목격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B는 심하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경 3, 4호봉이었던 B는 이미 군생활의 절반 이상을 한 상태였는데 A가 말한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제대한 고참 C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거죠. B는 A에게 자신의 고참 C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C는 중대 역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인물로 취사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후임들에게 온갖 구타와 폭언을 일삼은 인물이었는데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왕따처럼 지내다가 군에 입대한 후에 계급 생활에 맛이 들려서 제대하기 전날까지 악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제대 후에 자살을 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친한 친구나 지인이 전혀 없었는지 장례식장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취사반 주변에서 씨를 봤다는 말들이 종종 나돌았는데 취사반 후문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점호 시간 무렵이 되면 유독 한 곳을 보며 짖었다고 합니다. 씨와 관련된 소문은 한동안 끊이지 않았고 당직이 순찰을 돌면 씨가 후임들을 구타했던 식당 뒤쪽이 유독 음산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필 그쪽에 순찰 후 사인을 하는 함이 있었는데 그곳이 너무 어둡고 으스스해서 병사들이 한 시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사인을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몰아서 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A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 역시 가끔 야간 당직을 설 때면 구타가 이루어진 장소였던 그곳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후임이나 불침번 한 명을 꼭 데리고 갔었습니다. 제대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그 무섭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연히 자각몽, 다른 말로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령 현상이나 귀신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 무렵 인터넷에 떠도는 강령술들을 몇 번이고 시도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각몽 꾸는 방법을 찾아본 후에 며칠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밤에 꾸었던 꿈을 일기 형식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전 꿈속에서 경치 좋은 어느 섬의 선착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전 이 상황이 꿈이라는 걸 자각했고 천천히 선착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에 둘러싸인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붉은색 천막이 쳐진 커다란 배가 선착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배에 올라탔고 저 역시 호기심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마치 기계의 부품처럼 일사불란하게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느낌이 싸한 게 괜히 오싹해지더군요. 제 앞쪽에 앉아있는 아저씨에게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제 질문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초점 없는 눈을 부릅뜬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그들의 모습은 흡사 마네킹 같기도 했고 시체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웠던 저는 배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배가 움직이며 선착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전 마구 소리를 지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런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등을 퍽 하고 치는 느낌이 들며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닷속에 빠져버렸고 마구 발버둥을 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욕실에 가서 상의를 벗고 거울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몸을 돌려보니 등 한가운데가 새빨갛게 부어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두 번 다시 자각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았던 그 섬과 배는 뭐였으며 배에 탄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저에게 호통을 치며 저를 배 밖으로 밀어낸 존재는 뭐였는지 모든 게 의문스럽지만 굳이 그 답을 알고 싶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를 사무인님의 방송과 함께하며 열성팬이 된 똥깽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겪었던 일을 제보해보겠습니다. 당시 소위 말하는 백수였던 저는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췌장암을 앓으셨던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창 놀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때 저는 딱히 하는 일도 없었고 뒤늦게 방황을 하며 사고도 많이 쳤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일주일에 4일을 제가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돌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병세가 너무 심하게 악화가 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으니 차라리 집에서 편안히 모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고민 끝에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 남아 할아버지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 아가야, 가슴이 너무 뜨겁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통증을 호소하셨고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고 겁이 났던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무렵에 집에 오신 작은 아버지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집에 남은 저는 울면서 할아버지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보니 집안이 너무나도 조용한 게 갑자기 무서워져서 TV를 틀었는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겁이 확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나오던 TV 화면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TV를 껐다 켰는데 그와 동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거신 작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고 전 할아버지를 간호하며 짜증을 냈던 게 너무나도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절을 두 번 했습니다. 잘 나오던 TV 화면이 갑자기 그렇게 흐려졌던 것은 그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인사를 하고 가셔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께서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안히 지내실 거라 그리 믿고 있습니다.